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바로티 김호중씨가 최고의 파트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SBS 플러스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가 첫 방송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호중씨는 이번 파트너를 통해 순차적으로 듀엣곡들을 공개를 하며 고품격 감성을 대중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호중씨의 듀엣곡, 아 정말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호중씨 외에도 파트너에서는 영기씨와 가수 겸 배우 소연씨, 개그맨 이승윤씨, 배우 김승현씨가 MC로 출연을 확정 지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파트너는 실생활 속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각양각색 파트너를 만나고 경쟁이 아닌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꿈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과 김호중씨와의 케미, 화려한 MC 라인업 등으로 보는 즐거움을 더할 파트너는 오는 29일 오후에 첫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봐야겠죠? 저는 당연히 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의 팬미팅 무비 그대 고맙소에 또 다른 예고편이 공개가 돼 화제인데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스크린엑스 코리아에는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 종합 선물 세트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김호중씨의 저에게 있어 행복이란 노래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라는 진심 어린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을 모니터로 바라보며 떨리는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건 비하인드인데 라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미공개 두 곡의 예고와 팬들의 응원 글과 영상에 감동을 받은 김호중씨의 모습이 뭉클함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고편은 김호중씨가 제가 진짜 노래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합니다 라는 소감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그대 고맙소는 오는 9월 29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스크린X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스크린X는 지난 2012년 CJCGV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자면 상영 특별관으로 기존의 정면 스크린과 더불어 좌우 벽면으로 270도까지 확장된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합니다. 기존의 일반 영화관이랑은 정말 많이 틀린데요. 이 때문에 관객이 마치 무대에 둘러싸인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돼 보는 영화가 아닌 체감하는 영화로서 뜨거운 감동까지 선사합니다. 특히 볼거리 요소가 많거나 웅장한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의 경우 스크린X의 효과는 더욱더 배가 되는데요.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는 지난 8월 개최된 김호중씨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생생한 현장 스크린X로 담아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스크린X를 염두에 두고 촬영해 팬미팅 현장에서 미처 잡지 못했던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담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CGV 팬미팅 무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미공개 두 곡인 유레이스며 만개와 스크린X에서만 선보이는 팬들의 응원 영상 연출은 현장에 있었던 관객이라 해도 색다른 감동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캡틴 마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BTS 공연 실황 영화인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 등 많은 영화들이 스크린X로 개봉됐습니다. 그중 지난 2018년 퀸 신드롬을 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국내외에서 무려 100만여 명의 스크린X 관객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할 그대의 고맙소는 지난 8월 열린 팬미팅 3일 전회차 중 베스트 무대를 엄선해 영화에 담은 작품입니다. 팬미팅 무비에서만 선보이는 미공개 무대 외에도 스크린X에서만 볼 수 있는 팬들의 응원 영상, 스크린X 3면 제작을 위한 8K 고화질 등등 그대 고맙소를 스크린X로 봐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충분합니다. 지인들과 함께 이 영화 스크린X로 꼭 볼 예정입니다. 아니, 부모님들까지 같이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스크린X 상영관과 2D 일반 상영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있습니다. 김호중 씨를 전속 모델로 선정한 필라테스 W가 1시간 만에 1차 판매 완판에 이어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스키니 레시피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1차 판매를 빠른 시간에 완료를 했다면서 바로 오늘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2차 판매를 위해 재고 물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1차 판매 때 정말 1시간 만에 모두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었죠. 그렇기에 이번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 필라테스 W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라인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한편 김호중 씨가 여전히 음원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차트 중 하나인 지니 뮤직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기준 10위 만개를 비롯해 16위 우산이 없어요, 21위 살았소 등등 60위권 내 무려 12곡이나 차트인을 시키며 음원 차트에서의 꾸준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호중 씨의 엄청난 인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호중 씨와 아리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